이데일리 TV입니다. BH 청보 그리고 청담 러닝, ST 바이오 센서, 제일바이오 일진 전기, 에어 부산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LG 이노텍, ST 바이오 센서, 아시아나항공, 에코프로 HN, 그리고 금호석유, NC소프트, 오뚜기, 서울 옥션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YMC, 효성, LG 유플러스, 오리온, 노바렉스, 월덱스, 에코프로 HN까지 선정을 했고요. 자, MTN입니다. LG 유플러스, 효성 첨단 소재, 옴니 시스템, 역시나 ST 바이오 센서 들어있고요. DB 하이텍, 오하임 INT, 그리고 NC소프트까지 선정을 한 모습이네요. 네,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지 궁금하네요. 네, 네, 첫 번째는 SD 바이오 센서부터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안 볼 수가 없죠. 네, 오늘 상장하는 거기도 하고 뭐 주가 흐름이 뭐 기대한 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래도 진단 키트주 대장주로 지금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SD 바이오 센서가 오늘 코스피에 상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시가총액이 한 6조 3,500억 원 정도 되는 상황인데 시젠을 넘어섰죠. 네. 자, 공모청약 참여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이광수 기자는 어떻게 참여를 했나요? 아, 네. 지난주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네. 아쉽게도 못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예. 예, 못했네요. 기대하셨던 분들이 그래도 꽤 계셨었는데 저도 못했습니다. 네. 아, 정말요? 네. 자, 오늘 뭐 상장을 한 기업인데 간략하게 기업 소개 그래도 좀 해드리면 좋겠죠? 네. 뭐 워낙 잘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좀 히스토리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SD 바이오 센서가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었어요. 1999년에 SD라는 업체로 이제 설립이 돼서 세계 최초로 사스 진단시약, 뭐 조류독감 진단시약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업체였는데 미국 기업에 인수가 되면서 상장이 한번 폐지가 됐고요. 그 이후에 2010년에 그 SD의 혈당 검사 사업부가 이제 스핀오프 되면서 SD 바이오 센서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시 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면역 화학 진단과 분자 진단, 그 현장 진단 등 다양한 좀 영역에서 토탈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좀 이런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전 세계로 수출이 되면서 실적이 정말 보통이 아닌데요. 이제 엄청나게 늘었죠. 매출액이 1조 6천억 원, 그 영업이익이 7,300억 원 수준으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영업이익이 9억 원이었던 거에 비해서 진짜 비약적으로 늘었다.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올해 1분기에 이미 지금 영업이익이 5,763억 원을 기록을 해서 이미 지금 작년 이상의 실적을 낼 것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 정말 ST 바이오센서 정말 대단한 기업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상장 과정에서 어쨌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청약 흥행에는 굉장히 좀 흥행을 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따상까지는 무리였나 봅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SD 바이오센서 상장 직전에 장외시장 가격을 제가 확인해봤는데 그때 호가가 9만 7천 원 정도였어요. 거래도 실제로 이루어졌고 근데 9만 7천 원에 장외시장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100% 이거 SD 바이오 센서는 따상 간다. 따상 그러니까요. 가야지 10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따상... 이 정도 기업이면 네.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 예. 아마 장외시장에서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당연히 손실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SD 바이오 센서 기관 투자자 확약 비율이 12.45%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약 비율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내가 가지고 있겠다. 왜냐하면 장 초반 그 주가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건데 그렇게 약속을 한 그 투자자 비율이 12.45%밖에 안 돼서 아마 장 초반 많이 판다. 좀 이런 식으로 좀 계산이 깔릴 것으로 분석이 되고 또 해외 기관 투자자 확약 비율이 0.6%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해외 기관들은 아마 거의 오늘 많이 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니 또 크래프톤이랑 또 카카오뱅크, 또 카카오페이 이런 그 IPO도 이제 이달 말부터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 이 SD 바이오 센서를 오랫동안 들고 있기보다는 오늘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있을 IPO 공모제 또 그 돈을 또 넣어야 되니까 예. 좀 이런 계산도 좀 깔리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게요. 이제 더 대여해가 네.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총알을 좀 비축하는 이런 네네. 흐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건 결국은 실적이고 하반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네. 부분이 관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쟁력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네. 또 봤을 때는 또 공모가 같은 경우도 한번 또 낮추면서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고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뭐 PBR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진단 키트주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어떨까요? 그래서 SD바이오 센서도 상장 과정에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항상 우리는 IPO 자금으로 M&A 하겠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19 진단 키트에 거의 대부분의 그 실적 구조가 몰려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되겠냐는 기관들의 물음이 많았고 이것만 하지 않는다. 우린 M&A 해서 앞으로 수익 다각화할 거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무래도 향후 주가는 정말 이 M&A를 어떻게 잘 하냐 이거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요. 예. 뭐 회사 쪽에서는 이제 올해 실적은 당연히 더 좋다. 왜냐하면은 그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매출이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주력으로 이제 유럽과 인도에서 많이 SD바이오 센서가 판매를 해왔었는데 올해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도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올해 실적은 뭐 아까 1분기 실적만 해도 지금 거의 6천억 원 가까이 되니까 작년보다는 더 당연히 더 좋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또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사실 예상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거에 따라서 사실 주가가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코로나19 확산세 뭐 예상하기 어렵지만 당연히 이게 얼마나 확산이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도 당연히 주가에 단기적으로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원래 막 진단 키트를 좀 부정적으로 봤던 분들은 이제 백신이 대중화되면은 뭐 매출 절벽이 일어날 것이다 좀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거랑 상관없이 비축하는 수요도 많이 만만치 않을 거기 때문에 꾸준히 매출이 나올 거다 좀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거든요. 이 SD바이오센서 지금 신속항원 그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뭐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네네. 저도 올리브땡에서 오늘 주문을 했거든요. 아, 그렇죠. 상비로 좀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분들도 각 가정에 상비로 만약에 이렇게 갖고 있고 검사하면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꾸준히 있다고 하면은 사실 뭐 매출이 그렇게 절벽이 될 것이냐,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나옵니다. 결국은 검사를 하긴 해야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엇갈리는 시각들이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M&A 관련된 이슈는 좀 계속해서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당분간은 뭐 주가 흐름이 아주 뭐 급락하고 급등하고 이런 흐름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변수는 또 확진자 수네요. 네, 맞습니다.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부분에서는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SD바이오 센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오하임 INT입니다. 그래서 가구 회사예요. 네. 가구 회사인데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가고 있어서 또 보기 드물죠. 사실 최근 같은 장에는 주가가 급등한 이유를 그런데 좀 짚어볼 만하다. 그래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아니 사실 얼마 전에 한샘 같은 경우도 이제 매각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가구 업황에 대한 뭐 물론 물려줄 후계자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가구 업황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지금 가구 회사가 이렇게 상한가를 간다 이거는 뭐 업황 문제 때문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업황이 가구 회사 업황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없겠죠. 사실 워낙 업황이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렇죠. 뭐 바이오든 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이든 그런데 그 한샘이 가구업계 1위 업체였잖아요. 근데 그래서 1위 업체가 매각한다는 건 사실 정말 업황이 안 좋다는 뜻이잖아요. 충격적이었죠. 근데 사모펀드 IMMP에 팔렸는데 그 이후에 한샘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사모펀드가 기업을 사는 이유는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런 확신 100%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성장 산업도 아니고 이렇게 전통 제조업을 왜 사는 걸까? 봤더니 기존에 관련 포트폴리오를 IMMP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트폴리오가 지금 말씀드리는 OIM INT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이걸 볼트온 전략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거랑 또 새로운 것들 아니면 약간 연관되는 것들을 또 사서 붙인다. 그래서 앞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이제 OIM INT가 한샘과 공동 사업을 추진할 것이 너무 사실 당연한 일이어서 따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OIM INT의 실적이 개선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런 계속해서 좀 다른 기업들도 계속해서 좀 인수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온라인 이커머스 쪽이 부족하다. 지금 뭐 이케아나 이런 데랑 다르게. 예. 그러면 그런 기업도 사서 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워낙 또 요즘에는 유동성 장세고 사모펀드가 돈이 많은 상황이어서 추가 M&A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또 해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도 알아봤는데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지금 거래가 재개됐잖아요. 그래서 주주분들 되게 마음고생하신 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상장 폐지는 일단 면하게 된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상승폭 다 반납을 하면서 지금 2%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장 유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거래 정지가 근데 된 이유가 있는데 이거를 네네.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이미 51일 동안 거래가 정지되다 예. 보니까 이 이유를 잊으신 그러니까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갑자기 왜 정직된 거야?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박상구 전 회장이 이제 계열사 부당 지원 그런 혐의 때문에 구속 기소가 되면서 일단 거래가 정지된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이러면은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실질 심사하는 기간 동안 이제 아시아나 항공을 폐지할 것인지 상장 폐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좀 지켜봤던 것 같고 오늘 이제 결론이 나서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된 겁니다. 예. 뭐 아시아나 항공 물론 뭐 에어부산이나 아시아나 IDT 이런 계열사들 도 오늘부터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아나 항공은 당연히 이제 앞으로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겠다, 뭐 대표 이사와 이사회를 분리해서 좀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원래 거래 재개 첫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대로 기다렸던 만큼 급등하는 사례들이 꽤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 지금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2%대 하락세예요. 물론 장 초반에 급등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주가의 힘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장 초반 열리자마자 분명히 들어가신 분도 계실 텐데 예. 앞으로 기다렸으니까 이때까지 주가가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동안 거래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좀 하락하고 있고요. 빠르게 빠졌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유상증자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항공주가 지금 사실 관심을 받을 만한 또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하늘길이 더더욱 막힌 상황인데다가 실적 측면에서도 사실 작년에 이제 화물 때문에 이제 실적을 많이 선방했었는데 뭐 올해 더 그것보다 플러스 알파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사실 이제 대한항공과 합병이 지금 대한항공이 인수를 한 거잖아요. 한진에서. 근데 그런 이제 시너지 효과가 앞으로 좀 나야지 이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지. 사실 뭐 당장 실적이 좋아질 거냐, 하늘길이 열릴 거냐 이것도 아니고 그럼 남아 있는 거 기대를 보면 만한 거는 이런 약간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나냐. 뭐 이런 건데 아무래도 비용 절감 측면에서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뭐 뉴스가 나온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지금으로서는 수급이 영향을 좀 받을 이런 모멘텀이나 이런 이벤트들은 단기적으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항공 쪽에 좋지도 않은 상황인데다가 특히나 뭐 실적 부분에 대해서 따라올 만한 또 그게 없지 않습니까? 네. 뭐 화물 부분 때문에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선방했다 이런 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뭐 LCC나 대한항공 모두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 건 맞기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긴 호흡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시너지 네.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호재거리가 당장은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아시아나 항공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뭐 그렇게 큰 힘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18,750원대 흐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도 이슈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